광주 광역시 상무시고 쌍촌동에 정직한 고기 육부다 집을 오늘 방문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큰 빵빵거리네. 들어가 보시죠. 정직한 고기로 고객님들께 믿음을 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과찬이 엄청 많이 나오네. 징계, 김치볶음, 그리고 대파, 다절이하고, 네. 요렇게 예쁘게 그냥 아주 그냥 상추하고 고추하고 깻잎하고 해놨네. 어우, 맛있네, 그거. 특징 있네, 100g당 8,450원, 200g에 16,900원입니다. 사이드 메뉴로 비냉물냉, 불닭볶음면, 비빔면, 해장라면, 아주 볶음밥, 볶음밥, 된장술밥, 아주 그냥 없는 게 없네. 새로운 손님, 우리 안삐삐도 드세요. 안삐삐 인사. 이야, 고기 초벌 들어갑니다. 여기 초벌을 해주시네요. 초벌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금방 구워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이. 초벌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놓고 먹기만 하면 되네요. 조금만 더 구워서. 자, 갑니다. 포텐션. 2월이 장난 아니네. 한 번만 잡시다. 먼저. 냉면을 바로 시키신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원래 원조는 갈입니다. 냉갈. 냉갈. 냉면에다 갈비를 싸서 먹으면 기똥 차요. 근데 이 고기가 생고기 이제 맛보아 놓은 육질이 잘 흐르는 고기에다가 냉면을 같이 섞여서 먹으면 그 식감이 또 유별나기 때문에. 너 돼지를 한 마리 잡아왔던 거야. 우리 집에 가지 마요? 너무 빨라. 이거 아이스박스는 선착순으로 먼저 오신 분한테 한 분만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이야, 오늘 집에 못 가게 생겼네. 국어사전에 새로 실어야 될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삼냉이네. 삼냉. 삼겹살과 냉면. 이게 또 궁합이 잘 어울리는 그런 메뉴다. 파채까지 먹어볼까 일단? 저 못 받았어요.